쭈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에 꾹 눌러주셔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알람 설정 종 모양 옆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꼭 눌러주셔서 새로운 정보 받으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이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새해가 되면 모든 분들이 새해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서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그리고 금년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얼마 정도의 돈을 벌겠다, 금년에는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 금년에는 내가 계획했었던 어떤 성공의 여부를 가져보겠다, 뭐 많은 여러 가지의 계획과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연말이 돼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계획했었던 새해의 소망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되돌아본다 그러면 그 만족감이 높으신 분들이 또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천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또 나름대로는 실천을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저 뉴욕 키다리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또 저 또한 2020년도에 한번 가져볼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행동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가져볼 수 있는 방법,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주변 사람들, 인맥관계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2020년도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또 매일 한번 실천을 해보면서 내 몸에 내공이 쌓인다 그러죠. 내공이 쌓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다섯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종 모양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해보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시절 때에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티네이저 시절이 되면 이성을 갖고 싶어서 좋아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고, 2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여성과 남성을 택해서 결혼이라는 꿈을 그려보고, 30대 이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서 나의 성공 여부를 생각하는 그런 나이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펫, 고양이나 개죠. 고양이나 개도, 물론 저는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양이나 개도 주인이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주인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 들어보셨을 거고,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밥만 그냥 주는 주인과 밥을 주지 않더라도 사랑을 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주인을 누구를 더 따르는지 아십니까? 예, 고양이와 개는 밥을 주는 주인은 밥을 줄 때만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 신년을 생각해서 우리가 가져봐야 될 첫 번째 모습으로는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 또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뛰면서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있을 때, 두고 싶을 때, 또한 내가 만들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해보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되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고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아니고 또 내가 형식적으로 그 사람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을 다해서 보여주는 좋아하는 모습, 진심으로 좋아해본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자. 귀를 열어놓고 귀를 나의 문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들을 때는 내 귀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즉 나의 온몸에 받아들이는 문.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딘가를 들어가거나 어딘가를 나올 때는 항상 문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문이라고 해서 main entrance라고 그러죠. 이 귀가, 나의 귀가 나의 몸과 나의 정신에 있어서의 main entrance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들을 때는 모든 대화를 듣고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어떤 내용을 들을 때에 내 귀는 마음의 문이고 내 귀는 생각의 귀라는 의식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중요하고 들을 만한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값진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소리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구설수에 오를 만한 얘기를 듣고 또 남의 험담과 남의 비방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더라도 그럴 날들이 오고 그럴 시간들은 항상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과 겹쳐져 있죠. 우리가 술 한 잔을 누군가 동료하고 나눌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직장 상사, 팀장, 내 윗사람들에 대한 험담, 그리고 가까운 지인하고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제3의 지인을 흉보고 그 사람을 구설수에 오르면서 뒷담화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상대하고 얘기하면서는 나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도 모르게 내 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 후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을 못하게 되죠. 세상 살면서 문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Doorman이라고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왜 있을까요?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얼만큼의 그 중요성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문지기와 도어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내 귀가 인생에 있어서 문지기, 대문의 문지기와 도어맨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년 한 해는 나쁜 말을 들었을 때에는 문 앞에서, 귀 앞에서 차단을 하고 좋은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귀를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귀가 좀 큰 편이죠. 여러분들도 큰 귀를 가지시고 대문이 큰 여러분들의 귀가 될 수 있는 2020년도의 신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세 번째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으로 인정을 하자. 누구를요? 나를 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전부터 대인배와 소인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인배가 되고 싶으십니까? 소인배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대인배가 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살다 보면 나이 어린 사람, 그리고 내 자식, 자녀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상대방들을 보고 대화를 하십니까? 항상 나는 한 단계가 위인 입장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인배라는 개념은 자, 예를 든다면 내가 내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뱉은 말이지만 자식한테 후회가 되고 내가 사과를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인배가 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과감하게 또 적당하게 나의 아들한테, 나의 딸한테 사과를 하실 수 있는 대인배. 직장에서는 내가 좀 더 배웠고 내가 좀 더 노하우가 많다고 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 편관계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를 모자른 것을 도와주고 그에게 내가 조언을 해줘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경고와 충고가 아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대인배. 부부관계가 사시면서 편관계가 아닌 수직관계로서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물 좀 갖다 줘, 쓰레기 좀 버리고 올래, 가서 먹을 게 없는데 좀 사와 라는 그런 식의 말투보다는 수평관계인 부부관계에서의 말 어떠신가요? 연인관계시라면 더욱더 그러시겠죠.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내 모습의 속에서 남들이 볼 수 있는 대인배의 모습, 여유롭고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또 신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함부로 험담 비난하지 말자. 나이가 조금씩 저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십거리가 재밌었고 또 듣기에 편안했고 또 흥미로웠습니다. 또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남을 험담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연인관계로 드러내는
그러한 드라마들을 봤을 때는 쇼킹하면서도 흥미를 끌고 또 최근에 많은 컨텐츠를 보여주는 입장에서 남들의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나부터 한 사람, 남의 험담, 남의 비난보다는 또 많은 대중매체가 그러한 루트와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요즘이지만 선행과 남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본받을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커나가고 지켜가는 모습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SNS 스마트폰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발전을 하면서 급속도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편지와 그리고 유선전화가 있었을 당시하고 틀리게 지금은 단 몇십 초 몇 초만이라도 세상의 끝에와 끝에의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고 실시간이라는 리얼타임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 2, 3초 5, 6초면은 갈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남들한테 실수하는 말 더 하기 쉽고 남들한테 더 마음을 상처를 주고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는 나의 행동이 나올 수 있기가 쉽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더라도 남들은 다 그런 형식으로 살더라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만은 남들한테 못을 박을 수 있는 말 입이 있다 그래서 쉽게 내뱉지 말고 입이 있기 때문에 이 말 속에서 귀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듣고 생각하게 되는 게 진지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좀 더 진지해보자.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 돼보자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나이 50대 중반 이후에 생각하면서 실천을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 다른 사람한테 가슴에 못 박고 다른 사람한테 가십거리의 얘기를 흥미롭게 가지기보다는 좋은 얘기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을 내뱉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심으로 칭찬하고 가슴으로 말하자. 예전에 순자라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말에 의하면 좋은 말을 베푸는 것이 비단 옷을 입혀주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말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좋은 입과 가슴에 있었던 나의 마음의 전달로 그 사람한테 많은 부귀영화를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나의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는 말이 그 사람한테는 가슴에 따뜻한 베개와 비단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다는 얘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거의 반 이상이 말과 듣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왠지 아시나요? 세상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세상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던가요?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 좋은 사람을 갖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과 귀, 눈 입인 위에 있는 눈과 귀와 입을 항상 귀하게 쓰셔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을 볼 때는 좋은 것만 보고 귀로 들을 때는 좋은 것을 듣고 말을 할 때는 귀한 말을 해야지 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슴 깊이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2020년도에는 뉴욕키다리쌤과 함께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뉴욕키다리쌤 식구들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자 2020년도 말이 됐을 때 우리 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다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또 다른 영상의 모습으로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뉴욕키다리쌤입니다.